안녕하세요. 열혈사제에서 서승아 역을 맡은 금세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밖에 이렇게 자주 나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서 이렇게 체감을 확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촬영하면서 돌아다닐 때 초등학생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분들이 열혈사제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남기 선배님이랑 성근 선배님이랑 씬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두 분과 어떤 호흡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선배님들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조언이나 격려나 조금 제가 이렇게 섬세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 보듬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승아의 톤 같은 것도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희 선배님이랑 후반부에 촬영을 하면서도 어떤 그런 경성과 승아의 케미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선배님이 워낙 배우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시고 후배들도 많이 챙겨주시는 편이셔서 또 선배님한테 엄청 의지를 하고 마음을 많이, 제가 선배님 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진짜 친하게 지냈던 뭐 문석 오빠, 창한 오빠, 규필 오빠, 재현이 오빠 등 저희끼리 연락도 자주 하고 되게 고민도 많이 나누고 힘든 순간에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관계가 된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잊을 수 없는 인연이, 너무 큰 관계가 생긴 것 같아요. 나중에 송싹이랑 이렇게 붙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제 송싹 오빠가 저한테 내 동생 이러면서 저를 되게 아껴주시고, 그래서 저희 둘이 어쩌면 우리가 러브라인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둘만의 분석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송싹이 승아를 구해줬을 때 승아가 송싹이 공원에서 오통을 까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찾아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구해주셔서 오빠 너무 최고라고, 꼭 복수해달라고 뭐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오빠랑 저의 눈빛이 되게 어떻게든 이어보겠다고 러브러브의 눈빛으로 같이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 다 그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어떨까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편집이 됐더라고요. 그냥 오빠는 혼자서 이제 우통을 벗고 이제 훈련을 하는 장면으로 대체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이 너무 아쉬워하면서 결국 우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원래 대본에는 수녀님으로 분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감독님이랑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촬영을 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감독님께서 롱드래곤으로 분장을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당장 내일 촬영이어서 문석 오빠한테 전화해서 가발과 오빠의 의상들을 빌려서, 네, 오빠 거예요. 그래서 다 착장을 하고 촬영장에 갔는데 스태프분들이랑 선배님들이 다 너무 닮았다고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미있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